부장 제거가 너무 끌리긴 하는데. 엘리트 하나 노려 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정령동 미션 끝났습니다. 저거 지워야지. 룬 10이면 쟀을 정도로 불피면 룬 10이면 제가 필요가 없죠. 그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칼질. 중과 먼저 자러 갈게요. 벤입니다. 나가세요. 팀. 아이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트바 트바. 칼질 하나 더 넣고 고개 넣을까? 이 칼질. 당신은 변당할 수 있습니다. 헷갈렸다. 전광석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50원이 없어. 아이, 거지야. 아, 이렇게 좋은 이벤트를. 이번 턴이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많이 맞을 것 같습니다. 딜이 타격밖에 없거든. 타타타타타타타. 다음 턴 수비 오고. 오 예스돌. 시체 폭발? 시체 폭발 쓰냐? 으아, 잠깐만요. 너무 센데요. 오우야.
부정. 아 잠깐만요. 오예. 깜부노. 오. 시원시. 시폭이 또 나오는 거임. 킹략가 정밀 저흥밀 전략가 쓰고 싶다. 무력파 이거 잡을 수 있긴 한가? 네 전략가 예전에 그 전략가가 아닌가. 아니야. 시체 폭발로 잡을 수 있겠다. 도끼 속 걸어주고. 네, 시체 폭발을 도구로 활용을 하네. 어떤 포션을 쓸까? 아닌가? 그냥 잡았나? 그냥 잡았네? 계시를 얻습니다. 이거 뭔데 자꾸 나오죠? 으잇. 다 죽어라. 의미 없는 대갑축. 아니 대갑축을 하면은 키카드가 있어야 대갑축을 한 의미가 있지. 내가 뭘 위해서 대갑축을 했지? 폭 여러 번 쓰려고. 세장 특 세장. 어 마무리. 이제 마무리 덱든. 시계 맞는다. 아, 있냐? 헐. 귀엽다. 살려줘. 안 돼. 덤벼. 누굴 때려야 되지? 8, 4, 16, 12. 16. 28. 그러면은 여기서 복신을 먹죠. 아, 아니면 얘를 더 드릴까? 이 정도면 나머지도 다 정리가 되겠지? 이지한 걸.
걔도. 아씨. 이건 걔도 주는 게 낫겠다. 10폭은 지금 없으면 안 되고. 아, 미안해, 걔도. 걔도야, 미안해. 좋은 주인 만나. 아니, 쟤는 왜 디버프 안 걸고 자꾸 나 때리는데. 아파 죽겠네. 연고 좋지. 뭘 지울까? 뭘 지울까? 타격 지울까 역시? 제비 넣을까? 고민된다. 닭고기랑 제비 넣고. 오예, 수리검. 오예. 이러면은 망단이 아깝네요. 망단을 안 넣었더니 이런 일이. 펑. 흐릿함 넣을까? 고민. 흐릿함 가자. 잭스. 예전에 그 10폭이 아닙니다. 이제 드로우만 전문성으로 챙기면 될것 같은데. 고개나 제비보다는 역시 전문성이지. 고대 포션. 연고 하나 더 써? 아니. 아까 죽었던 궤도를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아, 닭꺽 복사할까? 제비? 잭스는 체력 소모가 너무 심할 것 같네요. 잭스 괜히 집었다 저거. 제비로 들어 챙길까요? 그럴 거면 이제 궤도 강화하고. 여흥고. 나 왜 포션 안 썼지? 지금 써야 되는데.
아, 실수 왜 이렇게 많지? 잠깐만. 그만 좀 해. 똑바로 해. 이거 지금 쓸까? 멋대로 해보라 하찮은 약골로. 네, 다음 자기 소개. 스테로이드 인공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제 강력한 힘을 보십시오. 스테로이드 덕분에 이겼네. 폭주시폭 유리칼. 폭주하실? 연. 연기. 시폭 진짜. 개근하네요. 개근 빌런. 연기? 건별? 연기. 잭스템에 아파요. 물음표 좀 많이 가죠. 라면 먹을래님, 반갑습니다. 잭스. 전문성이 필요한데. 얘 정도는 그래도 안 맞고 잡네. 제비 하나 더 나왔어? 삼중제비 미끄러졌습니다. 아싸, 게이득. 부적 수고. 야, 이건 좀 어떡하지? 야, 최대한 패야겠다. 핸드가 다행히 잘 잡혀줬네요. 여기서 좀 맞겠는데? 새로 추가된 몹입니다.
3층에 뱀식물 같은 존재. 힘포션 좋다. 으악. 힘포션 먹어야 돼.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시폭이 있어. 하나만 잡으면 된다. 근데 별로 큰 다행은 아니야. 화상 넣지 마 임마. 휴. 힘포션 환불 받았다. 다리 걷기에는 되게 너무 두껍구만. 님도 좋다. 으아, 폭주잭스. 체력 살살 녹는다. 피살 녹. 아유, 닭꼭 마무리. 그냥 제비 좀 작작 넣을 거야. 이거 차라리 독바르기 같은 거 있었군. 아, 이 차라리 망단이 생각했다. 망단 어디 가냐? 나 망단 줘봐라. 야구공 먼저 잡을까? 못 잡네. 시체 폭발이 여기서 빠지네. 시체 폭발을 먼저 생각할 걸 그랬다. 망할. 시폭을 생각을 못했네. 아, 이래서 제비는 안 돼. 의지가 시험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면 이제 시폭으로 잡으면 되니까. 아, 요건 잡았다 쳐. 야구공한테 너무 시계 맞았다. 일단 작도? 파멸? 작도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번엔 까먹지 말고
시체 폭발을 찾았다. 근데 안 나왔네. 아, 그래도 일단 이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허미. 아. 세다. 아, 왜 안 나와, 이번엔 또. 죽겠는데? 이러면 또 어차피 저거 못 쓰잖아, 10호. 되는 게 없네. 체력 5 남았어. 프리탐. 이게 수비가 감당이 안 되는데. 잭스하다 죽겠구만. 잭스사. 일단 펜터그래프 있고 옥수당 앞에서 휴식하면은 조금은 낫겠지만. 네, 그리고 보스도 적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건가? 아, 동공격이 왜 나와? 힘 8이고 인공물에 독은 막혔지만 저거 뭐야, 시체 폭발은 들어갔거든요. 데카만 잡으면 돼. 에바 투단님 남았습니다. 어, 잡긴 잡겠다. 메모리를 못 쓴 건 좀 아쉽구만. 힘들어.
도누데카 1 플러스 1. 아니 초반에 대갑축이 되게 잘 돼서 느낌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상이 올라왔어. 아 어디부터 이상이 올라갔지? 아 그냥 들어갔었구나. 고개, 궤도, 전략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은 되게 얇아서 칼질 칼질 마무리 이렇게 가는 건데 연고까지 있었고. 아니 제비는 선택권이 없었죠. 아니면 아예 연고만 보고 고개 하나 넣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었겠다. 이거 수리검도 있었는데. 네, 마나 코스트 땡기게 전략가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전략가가 언커먼으로 떨어져도 무진장 안 나오는구나. 아까 한번 나왔던가? 암튼 망함, 점수 망함 1212.